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던 이제 지베르니 제품 중에서 짜잔 톤업 크림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도 써봤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반 파운데이션하고 달리 톤업 크림이라고 해요. 이제 톤업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하얗게 뜨는 그런 걸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이제 좀 써봤던 분들 같은 경우 나는 좀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지베르니 밀착 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피부에 밀착이 되지 뜨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거를 오픈을 해보면서 같이 써보고 얼마나 느낌이 괜찮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사용 전에 3회에서 5회 정도 가볍게 흔든 다음에 적당량을 취하여 이제 피부결에 발라주면 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투명하고 매끈하게 톤업을 해준다고 해서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 개선 기능도 있고 자외선 차단까지 예쁜 이렇게 케이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용 전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게 약간 은은한 누디 살구빛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톤업이 된다고 해요. 현재 저는 메이크업을 아예 안한 상태고, 약간 원래도 피부 톤이 좀 하얀 톤은 아니어서 약간 군데군데가 이렇게 좀 붉은 빛이 있는 그런 톤이거든요. 요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톤업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손에 안 바르고 이렇게 쿠션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르는데, 먼저 제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제형이 묽어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베르니만의 파우더 공법으로 뭉침이 없이 약간 매끈하게 밀착이 돼서 자연스럽다고 하니, 일단은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게 약간 그냥 매트한 파운데이션하고 섞었어도 될 정도로 되게 촉촉해요. 딱 바르면 그딱 차가운 느낌?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 화장품이 좀잘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촉촉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발라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양 조절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 현재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먼저 톤테이션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파운데이션과 톤테이션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 줘도 된다고 해요. 일단은 반만 발라볼게요. 일단은 지금 입 말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바른 곳, 여기는 바른 곳.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톤업이 됐죠. 지금 제가 봐도 딱 자연스럽게 톤업이 됐고, 그리고 제가 뭘 바르지 않고 바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 피부결 정돈 같은 것도 안 하고 진짜 씻고 나서 그냥 바로 바른 거거든요. 근데도 전혀 막 들뜸이나 그런 게 없고, 피부 톤도 딱 정갈하고 또 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 그래서 이게 살구톤이기도 하고, 뭔가 너무 이렇게 들뜸이 있는 그런 화이트 컬러가 아닌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되게 가볍게 발리는 게 저는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화장을 두껍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톤업 정도의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런 화장품을 찾고 있다 하면 지베르니 톤테이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